도원이가 국습을 10을 열심히 하셨고요. 10을 하기로 했었네요. 오케이. 3.8에. 오케이. 그래서 총 8문장이 있는데 몇개 자신 있어요? 한. 전부 다 자신 있어요. 저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넌 스테이크 Do you 좋아하니?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그랬더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했냐? 이거는, 여기는 패턴처럼 좀 이따가 읽기 나가, 스토리 들어가죠? 스토리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익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 Do you like 어떤 것? Do you like 뒤에 무슨 시? 이 그렇죠. 어떤 것이라 했죠? 이 음식은 어떤 것을 좋아하니 할 때, Do you like 어떤 것?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I like steak. I like steak. 이번에는 뭘 좋아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죠? 이번에는 I like fish. I like fish.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I don't I don't like salmon.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뭘안 좋아하냐?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뭐는 좋아하지 않는다가 나오죠? I like mushrooms. I like mushroom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Okay, 이번엔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don't like hamburgers. 오, very good. Okay, 자, 그래서 like의 뜻은 Like 좋아하다. 좋아하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Do. 무슨 시? 하피. 아저씨,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누가 숨어 있다가 you like의 뜻은 뭐였는데? You 넌 좋아한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두가 you 앞으로 오죠? 그래서 do you like 하니까 무슨 뜻이 됐다? 응? you가 비동사. 비동사는 전혀 다른 거고요. 두가 you 앞으로 했어요. Do you 하니까 뭐 하는 문장 됐다? 묻는 문장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do you like fish? 생선 좋아하니고요. 그다음에 I like steak. 뭘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I like salmon은 뭐야? I like salmon.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 너는 연어를 좋아한다죠? 근데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내가 don't를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not을 넣어야 된다 했죠. not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선생님 설명하고 좀 얘기해.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가 있으니까 하다 시가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고 do가 들어있고 do하고 not이 do not이 너무 기니까 짧게 만들어가지고 돈. 그렇지. don't 뒤에 무슨 시 오면 하다시. 하다시 가면 뭐뭐 하지 않는다고 여기 like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전 반대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but이 아니고 and였다면 and는 뭔 뜻이에요? 엔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 까먹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패밀리 있잖아요. 가족 얘기한 거. 거기에 엔드가 나와있는데. 그리고요. 그러면 I like mushrooms and I like carrots 이럴 뻔했죠? 오케이. 그리고니까 나는 버섯을 좋아한다. 그리고 당근을 좋아한다야. 그리고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다야. 그리고 당근을 좋아하지 아, 나는 아, 그리고 좋아. 나는 버섯을 좋아한다. 그리고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릅니까? 오케이. 나는 버섯을 좋아한다. 그리고 당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and하고 정반대되는 게 뭔데?
그리고랑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러나가 영어로 뭐예요? But이죠. 그러나가 왔으니까 나는 버섯을 좋아한다. 그러나 당근을 좋아한다야.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야.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엔 I like carrots 말고 don't like carrots가 왔단 말이죠. 네. 버섯의 뜻이 버섯의 뜻이 버섯의 뜻이요. 뭐길래? 버섯의 뜻이 그러나. 그러나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머쉬룸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캐럿을 좋아하는데. 오케이.